안녕하세요. 2018 J플래닛 어워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시상식 MC를 맡은 NCI입니다. 1년 동안 J플래닛에서 고생해주신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또 축하해드리기 위한 오늘 이 시간 2018 J플래닛 어워즈 첫 번째 상은 J플래닛에서 특별한 포지션으로 1년 동안 고생해주신 분께 드리는 상입니다. 막내로서 고생했상 팬매니저 김나영님 축하드립니다. 우후. 네, 안녕하세요. 막내로서 고생했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상 자체가 맘고생한 사람한테 주는 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 맘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제 막내라고 또 이렇게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고생할 일이 많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나영 양은 저희 J플래닛의 팬마케팅 담당자로서 회사 입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저의 모든 활동을 도와주고 계신 분입니다. 팬마케팅뿐 아니라 사무실의 만능 엔터테이너로 작은 일부터 회사의 중요한 기획까지 참여하며 지난 6개월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상은 가장 달콤한 목소리를 자랑해주시는 분께 드리는 상입니다. 공감 가득한 사랑 이야기와 세상 달콤한 목소리로 2030 여성분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계신 분인데요. 목소리에 꿀 발라쌍 슈가볼님 축하드립니다. 우! 슈가볼님은 현재 새 앨범 준비로 바쁘셔서 안타깝게도 현장에 직접 오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슈가볼님의 수상소감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슈가볼 고창인입니다. 저희 J플래닛에서 자체 내부 투표를 한 결과 제가 목소리 꿀발라성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실은 굉장히 목소리 좋은 가수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저희 회사에. 근데 제가 그걸 받았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고요. 감기 조심 더 잘 해서, 목 관리 잘 해서 계속 이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들어주시고 봐주시는 여러분들도 따뜻한 연말 즐거운 새해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슈가볼님은 저의 명곡 중 하나인 읽어주세요를 함께한 인연이 있는데요. 그때도 정말 달콤한 목소리와 완벽한 케미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었죠. 다음 상은 올 한해 누구보다 많은 곳을 뛰어다니며 회사를 빛내준 분께 드리는 상입니다. 올해도 수고했상 NCI님 축하드립니다. 사실 모든 직원분들이 다 올해도 수고했상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상을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예! 앞으로도 열심히 내년에도 수고했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화이팅! 네 번째 상은요, 분명 우리 회사 식구인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보일 듯 보이지 않고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바로 그분께 드리는 상입니다. 신기루 같은 그분께 신기루상 유리상자의 박수환님 축하드립니다. 네, 유리상자 박수환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이 상은 추후에 직접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승호입니다. 신기루 상을 받게 됐습니다. 보일 듯 안 보이고 잡힐 듯 안 잡히지만 그래도 저는 늘 이 사무실을 생각하고 우리 식구들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신기루 상 태어나서 처음 받아본 상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박승호 선배님을 된 적이 없어요. 이 상에 가장 적합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꼭 한 번이라도 같이 식사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이플래닛의 열이라는 막내딸인 저 엔시아가 있다면 언제나 모두를 보듬어주는
아버지 같은 분이 계십니다. 암 유혈 빠져산 유리상자 이세준님 축하드립니다. 아니 너 빠져? 아니 유혈 빠져. 얘가 널 낳았냐? 저희 회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계시는. 아 그러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더 잘하라고 주는 상이라고 믿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도 있어요?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준님은 저의 제이플래닛의 정신적인 지주로 저희 회사가 하는 모든 업무와 활동에 항상 끊임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저의 활동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정말 멋진 선배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 요즘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을 열정 윤호윤호라고 하는데요. 제이플래닛에서 가장 뜨거운 심장을 가지신 분, 끝없이 아이디어가 샘솟는 열정의 아이콘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윤호윤호상! 영광의 수상자는 데이플래닛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콘텐츠를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가져오시고 그리고 또 그 외로도 여러 가지 참신한 그런 주제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열정 윤호윤호상에 굉장히 잘 어울리시지만 가끔은 좀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열정 윤호윤호상 축하드립니다. 2018 제이플래닛 어워즈 함께 하시고 계신데요. 오늘 이 시상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상들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로 베스트 케미상, 워스트 케미상과 제이플래닛 인싸상입니다. 이 상들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바로 저희 제이플래닛 전 직원과 아티스트 그리고 연습생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선정한 것인데요. 먼저 후보와 공정한 투표 과정 보여드리겠습니다. 1. 대표님 엔시아. 네. 네, 감사합니다. 2번 최일훈 이재혁. 두 분은 항상 어디 있냐고 서로 확인하지만 절대 만나시지는 않는 그런 사이죠. 3. 이세준 엔시아. 저희의 컨텐츠량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 박승화 이세준. 20년 동안 같이 활동을 하시면서 한 번도 불화설이 없었던 분들입니다. 5. 엔시아 이재혁. 저의 친구 같은 매니저님 이재혁 실장님인데요. 여러분 말 안 해도 아시죠? 6번 이화원 김민지. 두 분이 나타나면 연습생들이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집니다. 그럼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케미상인데요. 결과가 방금 나왔습니다. 결과 주세요. 바로 베스트 케미상은 대표님 엔시아입니다. 와, 굉장히 의외이기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투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대표님과의 많은 케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워스트 케미상인데요. 워스트 케미상은 말 그대로 가장 어울리지 않는 그런 커플을 골라주셨습니다. 워스트 케미상이 사실 굉장히 궁금하고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바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스트 케미상 최일훈 이재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압도적인 표수로 머스트 케미상을 받게 되셨습니다. 두 분은 앞으로 베스트 케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케미스트리를 잘 맞춰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오늘 가장 빛나는 상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진정한 인싸에게만 주어지는 상! 제이플래닛에서의 인기도를 알 수 있는 상! 제이플래닛 인싸상입니다. 이 제이플래닛 인싸상은 또 저희 직원 그리고 아티스트, 연습생 모두를 포함해서 인싸를 저희가 투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정말 인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영예로운 리얼 인싸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결과가 바로 나왔으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인싸의 주인공의 이름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제이플래닛 인싸상! 여러분, 최초 공동수상입니다. 이세준님과 김민지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제 회사 식구 여러분들, 연습생분들 감사드리고요. 이 상품권은 제가 재밌는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싸상, 이야, 세상에. 학교 시절에는 안 써야 되는데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인싸상을 받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관아! 네, 오늘 2018 제이플래닛 어워즈 저와 함께 하셨는데요. 수상을 못 하신 분들 역시 올 한 해 제이플래닛을 위해서 고생해 주셨다는 거 모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NC야 그리고 식구들도 2019년에는 더 파이팅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MC NC였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도 제이플래닛과 함께해요. 안녕.